잠깐만 그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요즘 학교에서 제가 얘기했나? 다빈치 러닝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빈치 러닝. 들어보셨어요? 저는 플립 러닝이라고 합니다. 플립 러닝.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미리 이제 교수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미리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미리 봐. 그러니까 예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뭐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문제풀이하고 그다음에 또 미리 영상을 찍고 그걸 미리 예습해 갖고 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다빈치 러닝을 해서 미리 영상을 찍고 이걸 보고 하랬더니 이걸 또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훑어드리긴 해. 훑어드리고 이제 대답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푸니까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해보겠습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찍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그 주소 앞에, 책 앞에 있을 겁니다. 책 앞에 보시면 김영희 널 스토리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 표시도 한 거 보이시죠? 손가락 표시 보이시죠? 거기에 유튜브 거기에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 미리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목이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는 스마트 분석 있고요. 또 하나가 쉽게 이해하는 공공보험 관련 조직의 상관관계라고 제목이 있어요. 이거 두 개 꼭 배워 그 미리 공부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여러분 미리 해갖고 오셨으니까 조금 예습이 쉬우니까 복습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온 설명 없이 이거 해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설명하고 그 조금 시간이 나면 그거 갖고 아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쪽지쇼 보겠습니다. 자 쪽지시험 1번 2번입니다 2번 1번이고요 3번 4번입니다 4번 1번이고요 5번 4번입니다 6번 2번 7번 2번 8번 4번 9번 2번 10번 3번입니다. 11번 1번, 12번 4번이지, 13번 1번입니다. 자, 14번은 2번입니다. 15번 4번, 16번 1번.